안녕하세요. 오늘 이 레이스 컬러를 한번 떠볼 건데, 필요한 게 실. 실은, 한 볼 있으시면 되고, 조금 크게 뜨실 거면, 한 볼 넘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3mm 줄바늘 필요하고, 3mm 바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얘는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놨는데, 아이코드로 이렇게 리본을 만드실 거면, 장갑바늘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작해볼게요. 잡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78코를 잡을게요. 자, 이제 코를 다 잡았고 메리아스 뜨기를 할 건데, 모든 단에서 첫 코는 이제 걸러뜨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메리아스 뜨기는 안뜨기 단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첫 코는 걸러뜨기를 하고 단 끝까지 안뜨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단은 겉뜨기. 똑같이 첫 코는 이렇게 걸러뜨기를 하겠습니다. 걸러뜨기를 하고 쭉 단 끝까지 겉뜨기를 해주세요. 지금 2단을 지금 뜨고 있는데, 1단과 2단을 총 3번 더 반복을 해서 총 8단이 될 때까지 뜨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제 8단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코 잡은 데서 여기 V자 세어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여덟. 그래서 8단까지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한쪽 면을 보고 여기서 한 단을 겉뜨기를 해줄게요. 안쪽 면인데 겉뜨기를 하겠습니다. 단 끝까지 겉뜨기를 해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1단부터 8단까지 메리아스 뜨기를 했고, 그 다음에 9단은 이제 겉뜨기를 한 단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10단부터 17단까지
또 8단을 메리아스 뜨기를 해줄게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가 겉면이니까 또 다시 겉뜨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단은 겉뜨기, 11단은 안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단은 단끝까지 겉뜨기 할게요. 11단 또 안뜨기 단끝까지 하겠습니다. 11단을 다 뜨고 안뜨기 다 하고 그다음에 10단과 11단을 세 번 더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안쪽 면에서 끝나겠죠? 17단까지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7단을 떴어요. 지금 우리가 밑에서 코를 잡고, 그 다음에 8단을 떴고, 그 다음에 9단째에서 여기 안쪽 면에서 겉뜨기를 했고, 그 다음에 10단부터 8단을 떴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안뜨기 있고, 거기 바로 여기 위에 여기 안뜨기 있고, 바로 위에 V자 모양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여기 바늘 밑에까지 8단, 8개. 그래서 총 8단을 떴습니다. 밑에도 8단 떴고. 자, 이제 여기를 이렇게 접어서 여기 우리가 코 잡았던 부분 있죠? 코 잡았던 부분이랑 여기 지금 바늘에 걸린 코랑 같이 겉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가로로 누워있는 이 코들 있죠? 여기에 이제 바늘을 같이 넣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접어 볼게요. 접고 첫 번째 코에 바늘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부분, 코 잡았던 부분, 여기 코 잡았던 부분 있죠? 여기에 또 이렇게 바늘을 같이 넣어요. 그리고 실을 걸고 첫 번째 이 코를 통과하고 그대로 이 코도, 바늘에 걸린 코도 같이 통과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코에 두 번째 코에 이렇게 넣고 또그 다음 코 여기에 이렇게 바늘을 넣습니다. 또 실을 걸어서 빼고 이쪽 앞에도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쭉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렵거나 하시면은 여기를 그냥 여기 접지 말고 여기 2단만 그냥 겉뜨기를 쭉 단끝까지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다 뜨고 나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바느질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바느질을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느질하기 싫으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좀 여기 안쪽이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조금 틀려도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기 실이 걸려 있는 그 다음 코에 넣어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끝까지 이렇게 겉뜨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어졌죠. 그다음에 이제 뒤로 돌려서 이제 여기 지금 시작하는 면이 이제 1단으로 할게요. 일단은 이제 안뜨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첫 코는 걸러뜨기를 할 거예요. 첫코 걸러뜨기, 그 다음에 안뜨기 하나, 그 다음에 이제부터 반복을 할게요. 겉뜨기 두 개, 안뜨기 일곱 개 반복할게요. 겉뜨기 하나, 겉뜨기 둘, 그 다음에 안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계속 이거를 네 코로 남기고 단 끝까지 여기 마지막 네코 남을 때까지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겉뜨기 두 개, 안뜨기 일곱 개. 다시 겉뜨기 두 개, 안뜨기 일곱 개. 자, 이제 네 코가 남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개 할게요.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자, 그 다음에 다음 단. 제가 편집하다 보니까 포커스랑 프레임이 너무 벗어나가지고, 이 부분만 제가 새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2단에서는 여기가 지금 이제 겉면입니다. 2단은 이제 무늬뜨기의 2단이고요. 자, 겉면은 첫 번째 걸러뜨기 하고, 그 다음에 겉뜨기 하나 할게요. 이제부터 레이스 무늬를 뜰 건데, 자,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복이에요. 반복될 거예요. 안뜨기 2개, 그 다음에 겉뜨기 3개. 그 다음에 바늘 비우기 하나, 그 다음에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는 실앞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그대로 걸면 돼요, 바늘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겉뜨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할게요. 바늘 비우기 하나, 겉뜨기 하나, 그 다음에 다시 바늘 비우기 하나, 겉뜨기 3개. 이거를 반복할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안뜨기 2개, 겉뜨기 3개, 그 다음에 바늘 비우기,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 겉뜨기 3개. 이거를 마지막 네 코로 남기고 쭉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뜨기 두 개, 겉뜨기 세 개, 바늘 비우기, 그 다음에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 겉뜨기 세 개.
자, 이제 마지막 엽기 네 코로 남았는데, 거기서는 마지막 남은 네 코는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두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단, 면에서는 첫 코는 걸러뜨기 하고 겉뜨기 코는 겉뜨기 하고 안뜨기 코랑 바늘 비우기 코는 안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여기 안뜨기 코가 있죠. 안뜨기 코는 안뜨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겉뜨기 코가 두 개가 있죠. 겉뜨기 두 개. 그다음에 나머지 안뜨기 코랑 바늘 비우기 코는 다 안뜨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안뜨기 아홉 코가 되겠죠. 아홉 코 하고 그다음에 또 겉뜨기 두 개. 안뜨기 아홉 개 반복할게요. 네코 남기고. 마지막 네 코가 남았습니다. 여기도 겉뜨기 두 개,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자, 이제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계속 코를 늘려가는데요. 근데 이제 어떻게 늘려갈 거냐면, 자, 항상 첫 코는 걸러뜨기 하고 그다음에 겉뜨기 하나, 이제 다음부터 반복이 되는데 항상 안뜨기 두 개로 시작을 하고, 우리가 아까는 겉뜨기 세 개를 하고 바늘 비우기를 했잖아요. 겉뜨기 여기 세개 하고 바늘 비우기. 이번에는 겉뜨기 네 개를 하고 바늘 비우기. 그다음에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 하나, 다시 또 겉뜨기 4개. 이렇게 여기 안뜨기 코 사이에 있는 코들을 이렇게 늘려줄 거예요,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아마 조금 해보신 분들, 레이스를 떠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고, 그 레이스 안 떠보신 분들은 제가 영상에다가 다음 단, 각 단에서 이제 해야 되는 코스를 적어 놓을게요. 자, 이제 원하는 길이만큼 다 뜨셨으면 코막음을 하겠습니다. 그냥 똑같이 코막음을 평소처럼 코막음을 하시면 돼요. 겉뜨기 코는 겉뜨기 하고 코막고, 안뜨기 코는 안뜨기 해서 코막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코는 겉뜨기.
자, 이 코드를 약 75cm 정도 떴고, 28인치 정도 떴습니다.